여정연의 데이터 복구 hdd.trade.com 디지털 포렌식 개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를 근거삼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경찰청 별관 6층에 있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의 분석실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대검찰청은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보면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정보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부인한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합니다. 임의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한 경우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 참가는 가능하나 참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출력 문건과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다는 것과 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압수수색한 사람이 매체 원본을 하드카피했다거나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디지털 자료의 동일성은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만 증명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작업 중 가능하다면 매체의 쓰기 방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본이 추가로 손상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매체의 자료를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미징된 데이터의 분석은 인케이스나 DES2 등의 통합 포렌식 톡으로 조사합니다. 분석이 끝난 경우 증거 획득 결과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제출된 증거물이 고장난 경우에는 하드 커버를 열어 헤드 등을 수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폭침으로 한 달가량 소금물에 오염된 플래터의 데이터도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휴대폰의 데이터는 메모리를 떼어내고 리볼링 작업을 거쳐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증거조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